자, 여러분, 이제 한국사인문 첫 번째 시간은 시대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는 시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실의 계보나 주요 지배층, 주요 사건,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역사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시대 구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뭐죠? 자, 여기가 지금 바로 현대가 되겠습니다. 현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현대와 가까운 시대라고 해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이제 근대란 표현을 씁니다. 근대와 대칭 개념이 뭐죠? 옛고자를 써서 이제 고대란 표현을 씁니다. 고대와 근대 사이의 중간 지대를 역사학에서는 이제 중세란 표현을 씁니다. 가운데 중자를 써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학에는요, 근세란 표현도 씁니다. 근세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근대와 중세 사이를 이제 근세라고 하죠. 근대를 닮은 중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양하고 우리 동아시아는 조금 이제 이게 좀 다르긴 해요. 우리가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 왜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시민혁명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 산업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19세기 아닙니까? 서양 근대사는 대체로 이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를 언제부터라고 볼까요? 개항부터로 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요, 아편전쟁 들어봤죠? 중국이 이제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과 대영제국하고 아편 문제로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나라가 깨지면서 난징조약이 체결돼요. 이 난징조약이 중국 근대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요, 미국의 페리 함대한테 그러니까 포함외교라고 하죠. 미국이 이제 함포 사격을 해갖고 일본 막부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854년과 58년에 미일 통상조약, 미일 화친조약 이런 게 맺어져요. 이게 이제 일본 근대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근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게 맞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가 한국 근대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구분법을 지금부터 한번 우리 한국사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대부분 이 구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고대사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은 아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강력한 고대 국가가 등장할 때부터가 한국 고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는 연도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대체로 한 2, 3세기 경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강력한 고대 국가가 등장할 무렵, 그때부터를 이제 한국 고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뭘까요? 애매하죠. 그냥 한국사의 시작 또는 뭐 한국사의 여명 정도로 봅니다. 선사 시대가 있고요. 이 선사라는 말 자체가 앞선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역사 이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자로 기록된 것이 역사라면 문자 기록 이전의 시대를 보통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여기가 이제 선사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가 있고, 여러분 고조선 들어봤죠? 문헌으로 확인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다음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만주와 한반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초기 국가라고 하죠. 여기서 좀 이따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미리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 그림 자, 충분히 이해하실 만해요. 제가 왜 부여는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사실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조선 멸망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산해경 같은 문헌들을 보면 기원전 4세기 문헌인데도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기록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부여는 상당히 일찍부터 있었던 나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여족 일파가 압록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기원전 37년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부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여가 나중에 고구려에 병합당해요. 장수왕 손자인 문자왕 때 이 부여가 고구려에 병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이 만주와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합쳐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삼한 중에서 이제 변한 땅에서 나온 게 요 가야예요. 육가야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삼한 중에서 이제 진한 땅, 경상도 동쪽인 오늘날의 경주, 대구, 요쪽에 있었던 그 소국연맹체가 진한이거든요. 요 진한 땅에서 나온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한 있죠. 오늘날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54개 소국연맹체가 이게 마한이 있어요. 그 마한 땅에서 등장한 나라가 백제입니다. 백제가 원래는 마한의 한 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백제, 신라, 가야가 요 삼한 땅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부여족 일파가 남하를 해서 고구려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시다시피 이제 부여는 5세기 말에 고구려에 병합당하고
가야는 6세기가 되면 찢어져서 어떤 가야는 백제, 어떤 가야는 신라에 병합당하고 그러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야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이름을 두 개 정도는 들어봐야 되는데 금강가야가 있고 대가야가 있습니다.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 신라에 이제 자진해서 항복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대가야가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진흥왕 때 신라에 정복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야는 신라에 이렇게 병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세기, 7세기가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죠. 이 경쟁의 승리자는 누구죠? 신라입니다. 당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신라가 여기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삼한일통, 삼국통일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상 고구려 땅의 일부는 신라에 편입됐죠. 하지만 고구려 땅의 상당 부분, 대부분은 이제 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나중에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 유민들과 함께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뒤에 발해란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년 정도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이렇게 병립을 하죠. 여기 이제 남북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약간 좀 더 정밀하게 그리면 살짝 좀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야 되죠. 널리 이해하십시오. 큰 틀에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삼국시대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남북국시대죠. 이걸 다 묶어서 이제 한국고대사라고 해요. 알겠죠? 한국고대사라고 합니다. 사실 고대사의 출발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등장부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전에 여기는 고조선이나 삼한 같은 나라, 부여 같은 나라는 한국사의 여명, 또 한국사의 시작,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세란 표현을 쓴다 그랬죠. 중세. 자, 중세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와 근대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중세라고 해요. 그러면 한국사에서 이제 중세라는 것은 보통 어디를 말하는 거냐? 고려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에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단순한 왕조교체는 아니라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남한여초라고 해요. 신라말 고려초. 그러면 이제 신라 왕조가 멸망을 하고 고려가 건국된 것이 단순한 왕조교체보다는 좀 더 의미를 좀 더 크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까지를 고대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고려부터를 이제 중세라고 해요. 우리 한국사 속에 있었던 나라들을 보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왕조 수명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고려가 있잖아요. 475년입니다. 조선도 500년이 넘어요. 사실 중국의 왕조들은 통일왕조만 따져도요. 평균 수명이 한 180년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들은 상당히 수명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를 이렇게 중세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요. 고려시대도 그러면 다 같은 시대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면 뭐 그냥 고려시대 공부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수험의 세계에서는 그냥 고려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고려시대가 이제 475년인데 이 중간에 1170년이라고는 요 연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정중부의 난이라고 해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의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난을 일으켜서 당시에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키고 왕의 동생이었던 명종을 옹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군인들이, 요즘 말하면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요. 요걸 이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데 요 무신정변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할 때 요렇게 기준점이 되는 연도는 솔직히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170년 무신정변, 다른 말로 정중부의 난이라고 한다. 이걸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문신귀족들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문신귀족들이 지배층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신 중심의 귀족사회가 무너지고 무인, 요즘 말하면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신정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려 후기입니다. 사실 고려 후기도 그냥 고려 후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소위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시대가 딱 100년 있어요. 100년. 근데 이때 저기 북쪽에서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몽골과 2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진짜 굳세게 항전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고려 왕실이 주도를 해갖고 몽골에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몽골에 항복하고 나서 그 뒤로 한 80년 가까이 우리가 원의 지배, 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간섭기예요. 일제강점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에 공민왕이라고 하는 개혁군주가 등장해요.
공민왕이라고 하는 개혁군주가 등장해서 이제 소위 이제 반개혁 정치를 합니다. 거기를 이제 따로 떼서 이제 고려말기라고 하죠. 여기가 바로 이제 여말선초인 겁니다. 고려말 조선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려도 이제 머릿속으로 아주 대충이지만 아웃라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왕조가 이제 조선이죠. 자, 여러분, 조선은 지금 봐봐요. 어떻습니까? 전기조선과 후기조선으로 가를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가 근세예요, 근세. 근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대를 닮은 중세다. 알겠죠? 조선 500년이 이제 근세인데 사실 이게 다 같은 시대라고 보기 어렵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갈라요. 조선 전기는 근세 전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선 후기는 근세 후기, 이런 표현을 써요. 알겠죠? 교과서가 이렇게 표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시대, 자, 조선 500년을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조선과 후기 조선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두 차례 전쟁입니다. 요 두 차례 전쟁은 아실 건데, 1592년, 요거 외우기 쉬워요. 왜?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됐잖아요. 조선이 건국된 지 딱 200년이 되는 해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을 침략해서 7년 동안 전란을 겪게 돼요. 요게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임진왜란하고 한 40년 정도 시간적 격차를 두고서 저기 북쪽으로 한 게 후금. 요 후금이 이름 바꾼 게 청나라입니다. 요 후금, 청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을 침공한 게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래서 이제 호란이라고 하죠. 외란과 호란. 요 외란과 호란을 이제 두 차례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오, 쌤, 여기서 한 40년 정도 시간적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실 임진왜란으로 구별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임금이 누구냐면 선조거든요. 14대 임금인 선조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조 아들인 15대 임금인 광해군 때부터 있죠. 요 광해군 때부터가 조선 후기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4대 임금인 선조까지가 전기조선, 15대 임금인 광해군도가 후기조선, 뭐 이렇게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기조선도요, 초기와 중기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임금으로 따지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9대 성종까지. 자, 여기가 이제 조선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10번째 임금인 연산군부터, 그 다음에 14대 임금인 선조까지가 이제 조선 중기예요. 요런 살은 나중에 조금씩 이제 붙여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입문첫 시간인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조선은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만, 17세기는 붕당정치 전개.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는 주로 이제 영정조의 탕평정치. 그 다음에 19세기는 순조, 헌정, 철종. 3대 60년 동안의 세도정치. 보통 이제 이거는 그 시대의 대충 특징이 이렇다는 거고, 수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무슨 왕 때 이런 식으로 물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국사 입문 첫 시간에는 시대 구분.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책이 순서가 정확하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그 다음에 여기가 6단원, 7단원, 8단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이걸 먼저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볍게 요 시대 구분 중에서 전근대편. 이 전근대편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근현대편을 조금 더 살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